이번 시간에는 포커스가 맞춰진 영역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 새하고 가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포커스가 맞는 영역만 선택하기 위해서 셀렉트해서 포커스 에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포커스 에어라는 명령이 알아서 자동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영역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좀 제대로 새가 선택이 안 되는데, 선택된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칭 엔터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 요 위에는 좀 선택이 안 됐습니다. 지금 선택이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로 되는데, 오토를 끄고서 얘를 한번 이렇게 쭉 내려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계산을 다시 합니다. 좀더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 영역이 점점 좁아집니다. 얘를 올리면은 선택 영역이 좀더 커집니다. 좀씩 넓어집니다. 선택 영역이. 그리고 여기 보면 노이즈, 선택 영역에 노이즈가 있어갖고 제대로 포커스 영역에 선택이 안될 때는 여기를 좀씩 조절할 수 있고, 근데 대충 여기는 오토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조절하는 데좀 한계가 있을 때는 이제 수동으로 선택 영역 조정해 줍니다. 여기가 클릭한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추가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도록 해줍니다. 하고 선택 영역에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클릭하도록 해서 추가해줍니다. 만약 빼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뭐 여기는 선택 영역에서 빼줄래 이렇게 클릭하도록 해줍니다. 여기 빠집니다. 네, 다시 클릭하도록 해서 선택 영역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이 대충 예, 선택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OK를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었는데 포커스 에어리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포커스가 맞는 영역을 선택했는데, 이 선택한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줄 거냐, 아니면은 마스크로 만들어줄 거냐,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줄 거냐, 여러 가지 옵션들인데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하고 OK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레이어 마스크 선택 영역이 레이어 마스크로 되면서 이 부분만, 선택된 부분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하고 다시 셀렉트로 가고 포커스 에어리어 가서 다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하고 딴데 손안 보고 그냥 여기만 간단히 해주겠습니다. 얘들을 아웃풋을 레이어 마스크가 아니고 새로운 레이어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New Layer 하고 OK를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로 선택한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rl Z 하고 다시 Focus Area 여기만 좀 선택 영역 추가하고, 요번에 또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 셀렉션 해갖고 그냥 OK를 해준다. 그럼 선택 영역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제 선택 영역을 가지고 마스크를 만들든지 아니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든지 편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툴들을 가지고 Alt 키를 누르고 여기 선택 영역에서 빼주기 위해서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 줍니다. 기타 선택한 영역을 다듬어 주는 명령, 여기를 이용해서 선택한 영역을 깔끔하게 다듬어 줄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옵션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